아, 이게 진짜 지프에서 만든 차량인가? 딱 잘 맞췄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아유,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이번 시승하게 된 차량은 지프의 따끈따끈한 신형 모델이죠.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에다가 서밋 등급 풀옵션이죠. 아, 오늘도 이지용 대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요즘. 얼마 전에 전시장 와서 이거 체로키 L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 오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마사지 시트를 켰나 봐요. 아, 예. 지금은 마사지 시트를 약하게 조금 더 강약 조절은 가능하시고요. 와, 마사지 시트 들어가 있다는 게 진짜 좋네요, 이게. 네. 아. 그리고 이제 이종들이 말고 네. 웬만하면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지프 오너스팸이니까. 아, 맞다. 제가 주시면 네. 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정신이 없었거든요. 네. 제가 밑에 설명창에 거기 네, 채널 주소 적어놓을게요. 거기 가서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 한번 봐주세요. 지프 오너스 패밀리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주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가시죠. 예. 아, 이거 딱 갑자기 수동이었었잖아요. 지프는 계속. 네네. 익숙치 않네요. 갑자기 또. 다이얼은 처음이시죠? 네. 아, 랜드로버나 아니면 기아 자동차 걸로 네. 만져봤어요. 네. 지프에서는 처음이시니까. 처음, 네. 아니, 근데 이 마사지 시트를. 꺼드릴까요? 저는 왜냐면 건강한 남자니까 젖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모님은 시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아프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렇죠. 젊잖아요, 더군다나. 와, 차가 크니까 뭔가 모르게 앞이 더 커 보이는 보이죠. 느낌이고 이건 랭글러보다도 더 커 보이는데요, 이러니까. 그죠. 랭글러 같은 경우는 5m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5m20 정도가 되시니까요. 아, 지금 에어 서스펜션 올라가고 있다고 계기판에 딱 이게 나오네요. 네. 아, 딱 봐도 이게 느껴지는 게 지금 전고가 높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덕분에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네. 앞에가 올라갔다가 뒤에가 올라갔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살짝만 밟았는데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이런 소리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그동안 뭐 편집하고 거기 다이캐스트 샵 갔다 오고 등등 편집 소화했느라고 바쁘니 바빴어요. 이제서야 또 할 일이 생겨서 좋죠, 이러면은. 그러고 보니까 네. 제가 지프 대부분 시승해 온 게 랭글러랑 레니게이드 이 둘 뿐이지만 그쵸. 근데 완전히 그랜드 체로키 타보면은 진짜 전동화 모델 타는 것은 처음이네요, 지프 중에서는. 완전히 전동화는 처음이죠. 아, 예. 처음이고 심지어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터치스크린에 다 티맵도 지원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티맵 지원이요? 예. 아유, 내비게이션이 엄청 좋죠. 핸드폰이랑 그러면. 연동은 하셔야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티맵만 이렇게 모니터에 띄울 수만 있어도 네.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핸드폰 많이 쓰니까 요즘. 네. 아, 그리고 또 좋은 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설정창에서 네. 따로 각도 설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뀌시더라도 이제 설정을 해두시면은 그렇죠. 이제 다 편안하죠. 네,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또 크고 작지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고 계기판 드디어 지프에 풀 ACD 계기판을 보네요. 지프 들어간 것 중에서 이게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풀 H로 다 들어간 거는 처음이시고요. 네, 전 그랜드 체로키는 이거 안 들어갔었잖아요. 예, 예. 이 계기판 시인성도 정말 깔끔해요. 이게 형 보면은 완전히. 그리고 지금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오토홀드가 이 차량에는 탑재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오토홀드가 없을 수도 없죠. 홀드 있는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홀드를 좋아하진 않지만 아, 그러세요? 예, 막 자꾸 가다스다 반복하면 또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긴 한데 예, 오토홀드인데 있으면 좋죠. 근데 또 이 기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없으면 또 예, 섭하죠. 신호 대기 하셔가지고 예.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가 좀 그렇지. 네. 그렇죠. 지금 또 느꼈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이게 섰을 땐 또 내려가고 막 네. 그러네요. 계속 자동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아, 딱 그때는 차가 정말 벌써 낮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게 안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건데 이게 에어 서스펜션 덕분인지 랭글러가 물론 전고가 높았거든요. 네. 이게 더 높아 보이는 거 기분 탓인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조금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랭글러가 높긴 높으니까요. 예, 높긴 네. 높죠. 아무래도. 이 차량도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최대로 높였을 때는 네. 그래도 꽤 많이 올라가시거든요. 예, 네. 엄청 많이 올라간다. 제가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업로드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래도 랭글러보다는 조금 낮은 점. 기분 탓이네요, 그러면. 자,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드디어 지프에서 엄청난 고급 소재를 보게 됩니다. 네. 이거 나파 가죽 등급 같아요. 왜냐면 흠 같은 게 없고 부드럽거든요, 이게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시는 이런 시트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 차량이 서밋 차량이기 때문에 팔레모. 네, 가죽이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잠깐, 탈레모요? 팔레모. 그래서 그런 제품 자체가 이제 소재 자체가 그 명품 백에 그렇죠. 많이 들어가는 가죽 시트 재질이기 때문에 고급 소재가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앉아보면서 물론 이따 더 나가봐야겠지만 벌써부터 편안한 게 느껴지거든요. 네. 어르신분들 맞춰서 딱 그게 느껴지겠고 네, 오프로드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차량 아래에 있는 이제 그 오버랜드 차량 그렇죠. 오버랜드 차량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랜드도 충분히 고급스럽게 타실 수 있어요. 오버랜드도 시승 차량이 있나요 지금? 예, 있습니다. 시승 차량 있다면 오버랜드는 괜찮으면 나중에 얘기하죠. 왜냐면 많은 분들 이미 보셨을 거예요. 다른 차는 아는데 저희 스포일러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은 서밋 위주로만 그렇죠, 예. 설명을 좀 도와드리고요. 이게 지금 모드가 오토 모드, 그러니까 컴포트라고 해야죠. 아니면 자동으로 맞춰주는 모드니까 네. 굉장히 잘 나가는 느낌인데 일단은 스포츠도 있고요. 지금 스포츠에서 왜 또 갑자기 이게 터보 엔진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연 느낌인데도 예,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랑 똑같은 엔진 되신 겁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이미 자연 느낌이 이제 많이 사라지는 추세인데 네. 이거는 잘 반영한 것 같아요. 자연 느낌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시죠. 터보렉 같은 걸 걸리시는 분들 네, 싫어하시니까. 네. 여기 우드 소재예요. 이게 진짜 리얼 우드라더라고요. 네, 진짜 리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 도어까지 다 리얼 우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랜드 체로키보다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이 딱 봐도 이게 팔레모 가죽 그리고 네. 여기 우드 중후해 보이면서도 더군다나 센터 페시아가 매립식인데도 네. 벤츠 S클래스 좀 비슷하게 약간 좀 떨어진 식이 있거든요. 약간 네. 네, 그렇기 느낌 때문에 자체가 이것도 특이해요. 제가 이런 센터 페시아 보고 그때 S클래스 시승 때도 특이하다고 했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마치 더군다나 화면이 커요. 이게 10인치 10.1인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완전 터치식이니까 지금 이런 거 네, 다 터치식이고 지금은 연결이 안 돼 있는 네, 상태라서 그런 그렇죠. 건데 이따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살짝 밟았는데도 지금 스포츠도니까 팍 나가네요 이게. 그리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일반 그랜드 체로키보다도 많이 세련되진 외관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도 네 완전 세련되졌어요. 이러니까 자연흡기를 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터보를 탄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가서 한번 밟아봐야겠지만 고성능 카도 아니고 근데 자연흡기가 원래 무겁게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 차량이 배기량이 좀 있고 그렇죠. 엔진이 또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가는 힘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지금. 네. 진짜 딱 잘 맞췄다. 이 정도면 가속감에서도 진짜 이 정도면은 제가 부족하다는 말을 안 하고 싶거든요. 네네. 지금 티맵이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지.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가속 위주보다도 이제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기니까요 차가 네. 이게 밖에서 봤을 때도 물론 길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따 외관 설명 때도 제가 다 얘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다 하이그로시인데 이 밑에는 진짜 이런 다이얼 같은 거 등등 다 미래틱하게 좀 바뀌었죠. 변화한 모습 같아요. 지프 느낌이 원래 아날로그틱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쵸. 감성 위주의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네. 지금 유철환 같은 경우는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도 다 같이 네, 들어가 있으시거든요. 네, 가운데 무선 충전 패드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충전이 되고 있고 뭐 물론 고속 충전 그건 아니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네. 이 스티어링 디자인도 기존 지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네. 여기 우드도 추가됐으니까 더군다나. 맞습니다. 스티어링 디자인이 오프로드 지향하는 느낌보다는 이 차는 진짜 공도 도심에서 타는 용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얘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즉 랜드로버 있잖아요. 네, 네. 랜드로버 같은 경우도 이제 승용 SUV 계열이니까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거의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은 다 패밀리카로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네. 조금 고급스러움에 맞춰서 소재 자체도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 이제 매킨토시 아 그러면 저 매킨토시 이 오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미국에선 또 엄청 유명하다고 예,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지금 시승 중이라서 코스 때문에 이게 다 들을 순 없어요. 그냥 네. 시스템 자체는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채널 가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사운드 퀄리티는 하나 진짜 좋대요. 이게 스피커가 이게 19개가 탑재가 됐습니다. 19개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이제 SUV 최초로 이제 장착이 된 모델이다 보니까 정말 사운드만큼은 웅장하게 들릴 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제가 미국 스피커 중에 아는 게 링컨의 레벨 울티마랑 지프에 또 알파인 그 오디오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보스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진 않는데 들어본다면요 아주 나중에 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길을 다 외우신 것 같은데요. 예, 매일매일 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스포츠가 아니라 오토인데 이야 이 차가 무거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엄청 잘 올라가는 이런 경사길도 출력면에서도 진짜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은 이거 위에 이게 스웨이드인지 알칸타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랜드 체로키 L에 이게 들어가네요 천장 위에. 아니 저는 오버랜드에는 안 들어가시고요 서비스 차량에만 들어가시게. 스포일러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건 상관없지만요. 어쨌든 근데 야 이게 들어갔다는 게 진짜 이건 진짜 완전히 그랜드 체로키 L은 제가 전 모델을 안 타봤지만 전 모델 컴퓨터 보면은 고급을 지향하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자체가 이거 완전히 고급을 지향하는 느낌이다 하면서 야, 이 알칸타라나 스웨이드 이 들어갔다는 게 진짜 네. 대단하네요. 소재에 대해서 그럼 제가 뭐 빼놓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쵸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가 네.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으시거든요. 화질이 이게 정말 깨끗해요. 그래서 이따 후방 카메라 화질도 보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랭글러 다음은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네. 랭글러가 워낙 깨끗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보다도 더 깨끗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얘는 차량 자체가 고급을 좀 지향하잖아요. 주행을 어느 정도 해왔는데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이 승차감 자체에서도 고속 주행 때도 그렇고 이런 요철 등등 뭐 잔진동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잘 안 느껴져요 지금. 뭐 물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예민한 편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렇다면 지금 이 서밋 차량 가격은 얼마예요? 8,980만 원. 8,980만 원 예, 정도 있으시고요. 이게 제 인플루언서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가격이 어떻게 보면 높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네. 대한 차량들이 네, BMW의 X5라든지 아니면 X7 있잖아요. 네네. 그런 차량들도 있고 뭐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Q7이라든지 Q8 등등 뭐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정도 지금 뭐 옵션 같은 것도 좋다면야 더군다나 가솔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대안이 될 것 같아요. 애도 마찬가지로 그쵸, 엄청 좋죠 이 정도면. 있고 예. 그 타브랜드 차량에 비하면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는 거고 사실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라는 모델을 네. 생각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차량이 8,900만 원이다 이러면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타 브랜드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는 저렴한 편이라서 경쟁력도 있는 차량이시고 그리고 그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 모델이랑은 이 차량이랑은 전혀 다른 모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완전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금액 자체도 다르게 좀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지금 센터페시아도 네 맞습니다. 완전히
원래 랭글러 탔었을 때 센터패시아 좀 느낌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좀 아날로그틱한데 완전 얘는 모든 게 다 디지털이에요. 뭐 네. 위에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네, 위에 버튼이 들어가 있고 베젤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이렇게 아예 넘어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랜드 체로키는 이게 조금 홈이 파져 있는 듯한 옵션이 좋은 게 왜냐하면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열선 말고도 네. 거기에 핸들 열선 그립까지 들어가 있고 그러시고 이제 거기다 추가로 2열까지 열선이랑 통풍까지 들어갑니다. 2열에도요? 네. 대부분 하면 2열에 열선은 들어가 있는데 통풍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는 들어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지만 이거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오버랜드에서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게 낫죠. 저는 이 정도면 지금 그랜드 체로키를 타보면서 단점이 없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면은 인플루언서의 말을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좋거든요. 이 정도면은 지금 웃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스포츠도니까 또 더군다나 이렇게 가속감 민감해지니까 어느 때는 좀 스포츠하게 타고 싶을 때는 스포츠하게 네, 탈 수도 있고 아무리 패밀리카지만 그래도 아버님 혼자 그렇죠. 타고 다니실 때도 많으실 테니까 예 요즘은 개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다니셔도 좋은 차량이시고 더군다나 반자율주행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차량에는. 네 맞습니다. 이 차량은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써볼 기회가 없겠지만 여기서는 거기에 또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네, 그랜드 체로키에도 다 들어가 있기는 했었는데 이 차량에도 탑재가 된 모델이세요. 제동 성능도 이게 그러니까 잡을 때 지금 물론 스무스하게 잡았지만 이게 막 덜컹거린다든지 앞으로 너무 쏠린다든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 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록, 샌드, 머드, 그런 다음 오토,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요. 네. 컴포트 모드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모드를 조작해올 때 컴포트, 스포츠, 뭐 에코 이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프로드를 아니면 따로 이렇게 두던지 네.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오토를 둬야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고 아니면 공대에서 스포츠만 두고 달려야 되나?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모드라고 이제 나눠져 있지는 않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오토로만 주행을 하셔도 충분히 뭐 공도에서도 다 주행이 가능하시고 심지어는 이제 오프로드에서도 오토로 두셔도 주행이 가능하시긴 하세요. 근데 이제 락이나 이렇게 샌드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는 이제 구동력 자체를 처음부터 나눠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락 같은 경우는 설정해보면 아시겠지만 에어서스펜션 자체가 올라가요. 아 지금 또 오토 두니까 네. 막 차가 딱 뒤 까만졌다 갑자기 또. 계속 네, 바꿔주고 그리고 한번 제가 락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락으로 바꿔보면 이게 또 서스펜션을 또 조절을 해주거든요. 아 딱 조절을 해주면서 예. 아 트랙션 컨트롤 또 이럴 때 꺼지고 4륜 로우로 맞춰달라 네, 그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네. 여기 4륜 로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공도에서 쓰면 안 돼요. 전에 오프로드 행사 아시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저속으로 나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부러 따로 나눠놓은 거거든요. 아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러분 이거 트랙세원 컨트롤 꺼져요 이럴 때는. 그래서 공도에서는 가급적 그냥 오토만 쓰세요. 스포츠라든지 야 홀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공도 주행에서는 편안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내 분위기가 이거는 오프로드 느낌이랑은 정반대예요 진짜. 아 이게 진짜 지프에서 만든 차량인가? 이럴 정도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많이 환골탈태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 차량은 앰비언트도 다 들어가 있으시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이미지를 봤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그거 한 7가지 색상인가?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 지안님 채널에서 봤었거든요. 아니요 이건 타 왔다가... 채널 언급하는데 이건 좋은 얘기니까 언급을 하는 거고요. 이거 그럼 밤에 본다면요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뭔가. 밤에 보시면 더 멋있죠. 제가 이제 전시장 도착해가니까 뭐 이거 말씀드리자면 느낌은 뭐 흠을 잡을 데가 없는데요 이 정도면은. 물론 자연읍기라서 어떻게 보면은 연비성에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외에는 단점은 진짜 잡아볼 게 없어요. 그동안 지프에 대한 인식하면은 좀 그랬잖아요. 그랜드 체로키 예전 모델만 봐도 좀 뭔가 딱딱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아날로그틱한 느낌이었었으니까. 네. 근데 얘는 완전히 다 전동화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는 근데 랭글러에 비하면 아니 그래도 커 보이긴 커 보이는데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죠. 어떻게 보면 승용에 딱 맞춰지게끔 나왔으니까 얘는. 그리고 이 수납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차 지금 안 오니까 잠깐 볼게요. 네. 마침 여기 이거는 어떻게 좋아보시는데 이 안에 더 있어요. 이렇게 2단으로 네, 열 수 있는데 어우 깊네요. 이것도 이 정도 꽤 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작은 거 담을 때는 1단에서 담고 그다음 좀 큰 거 담고 싶다 그럼 맞아요. 2단에서 담고 좋고 컵홀더도 이게 두 개가 네, 그리고 육각형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페트병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세수병, 그런 거 넣을 때도 엄청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무선 충전 패드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 이런 것도 다 구비가 돼 있으니까 많이 달라졌죠. 진짜 한번 이번에 가서 전시장 앞 도착해가니까 네. 거기서 주차도 나머지. 한번 해보시면 네. 여기 뭐 서란드 빛나 이렇게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화질이 정말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금 후진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고 아 이럴 땐 또 이렇게 만질 수 네. 있구나. 이거 보면은 이 가이드라인이 원래 노란색이나 파란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회색 선으로 작게 넣은 네. 거는 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라운드뷰 쪽에서도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이드라인 자체를 와, 이렇게 앞으로 보니까. 가실 때는 앞에 또 나오시거든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네. 이거 이게 이름이 지프에서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라고 불러요 얘를. 네. 사람이 지나갔다 왔다 하는 것도 다 보실 수가 있고 장점이 이제 카메라로 이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이드미러 이렇게 룸미러 자체를 이렇게 옮기신다고 해도 동일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운전자가 자꾸 바뀌니까요. 네 맞습니다. 바뀌니까 이거는 좋고 더군다나 이거를 그리고 이제 밝기죠 여기서 하는 짐을 거죠.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룸미러로 이제 뒷칸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차가 크잖아요 얘가. 네 맞습니다. 크니까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걸 눌러야 되나? 네 밑에 걸로 하시는 거죠? 네 밝기 조절도 다 가능하다고 했는데 웬만해선 다 밝게 하겠죠 이거는. 그게 편하시니까 저도 캐딜락 탔었을 때 네. 그랬으니까 근데 디스플레이라고 하고 좀 이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그냥 리어뷰 카메라라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화질이 그 지금 사람 왔다 갔다 한 거 봤었는데 엄청 깨끗하고요. 더군다나 프레임 화질이 정말 좋거든요. 한 60프레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프레임 갈지는 제가 근데 산 지나갈 정도면은 고프로 보셨잖아요. 제 영상 네. 60프레임 정도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화질도 깨끗하겠다. 아유 갖출 거 웬만해선 다 갖춰져 있네요. 굉장히 잘 나와요. 예, 끄고 싶을 때 그냥 이렇게 내리면 돼요. 네 맞습니다. 되고 이렇게. 근데 웬만해선 저는 이 대형차를 타면은 이걸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게 더 낫거든요 오히려. 뭐 편하시기도 하고 차라리 전 이게 나아요. 그리고 네. 화면 자체도 깨끗하게 잘 나오니까요. 아 이거 주행할 때 했었어야 했는데 근데 아무튼 캐딜락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거 정말 좋아요. 신인성 하나는 주행하면서 지금 느껴왔는데 아까 말했지만 단점도 없고 등등 그랬다는 거. 네. 가죽 같은 것도 팔레모도 다 들어가 있고 시트도 이게 좀 오래 운전해왔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푹신푹신하게 자랐거든요. 이 정도면은 저희 부모님 앉으셔도 될 것 같고 네, 안마 시트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 시승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짧다 느껴질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한 거예요. 그래도 다음에 또 오버랜드도 타봐야 되니까요. 아무튼 주행 같이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관에서 뵙도록 하죠. 그랜드 체로키 앞모습 봐봤는데요. 예전 모델에 비하면 많이 좀 달라졌네요, 정말. 네. 예전에는 이제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크롬 디자인을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앞에 세븐 슬로크리도 크롬으로 해서 광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 무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게 디자인이 있으세요. 이 글이 예전에는 정말 뭐랄까 랭글러랑 레니게이드 많이 봐왔다면 좀 그랬었잖아요. 좀 어둡고 네. 아날로그틱하고 그랬는데 요즘 이런 차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BMW나 네. CLS, 벤츠 CLS 디자인 자체가 네.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더 고급감이 있어 보이네요. 이 라이트 디자인도 전에 비해서 더 뭔가 로보틱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얇게 들어갔죠. 네. 사이버네틱한 그런 네.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데일라이트가 같이 존중되면 뭔가 더 좀 멋있고 그런 사이버펑크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색상 자체가 화이트를 시승했었잖아요, 저희는. 네네. 블랙에만 이렇게 펄이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기존의 그랜드 체로키에서는 펄 자체가 안 들어갔었는데요. 네. 지금 나오는 롱바디 모델에는 이제 펄이 추가돼서 나온 차량이세요. 확실히 블랙 펄도 뭐 아름답네요. 예. 관리하시기도 조금 더 수월하실 거고요. 제가 앞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정말 아까도 제 내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프에서 만든 게 맞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외관 자체가 너무 변천사됐어요.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이제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느낌은 좀 다소 사라진 게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 있는데, 요즘 웬만하면 승용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맑게 잘 채택을 한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그랜드 체로키의 좀 앞모습을 봤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옆에서 봤을 땐 이게 상당히 길은 전장이 약 5,200 정도는 된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예전에 왔었을 때 레인지로버 좀 그 급이라고 했었잖아요, 느낌이. 레인지로버랑 어떻게 보면 이 차급에선 또 맞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더군다나 롱바디니까 전엔 자꾸 숏바디만 봤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상당히 길어요. 그 벤츠 S클래스 급 정도 되거든요, 요즘 SUV 중에서. X7보다도 더 길고. 네, 맞습니다. GLS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같거나 길 수도 있고. 전 이게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 차량이 좀 외관적으로 봤을 땐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 겉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고급스럽거든요. 그래서 X7이나 그런 차량들 보면 알잖아요, 들어가 있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 아쉽다고 평가를. 네. 오프로드 차량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 오버랜드 전시 차량도 있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밋 위주로 할 거라서 이 휠 디자인이 기존의 뭐 루비콘 차량이나 오버랜드에 비하면은 정말 도심형다워졌어요. 이 스포크가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디자인이. 정말 승용 SUV 같죠.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뭔가 깔끔해지고 중고하신 분들이 봐도 이거는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완전 내려가 있는 건가요, 이 정도면? 지금은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올라갔을 때랑 내려갔을 때랑 차이가 네.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옆모습이 특히 매력적이네요. 물론 여기서 아무래도 길어 보여서 그런 건지 롱바디라는 네. 분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제 옆모습 이렇게 길고 좀 카리스마 있고 블랙 포인트의 그런 어울림을 봤다면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뒷모습도 완전히 달라졌네요.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모델은 뒷모습이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좀 오프로드 지향적이니까. 이 테일램프가 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길쭉하게 네.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 모양이 앞모습처럼 좀 사이버펑크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로보틱스 느낌이 있거든요. 야 이건 완전 아예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차량 서밋이라서 아까도 등급 서밋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적혀 있고. 트렁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동식이 당연히 들어가고 지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전 모델도 전동식이었겠죠? 네, 전동식이었습니다. 전시차량에서 제가 가방 같은 걸 둘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공간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엔 좁아 보일 수 있는데 이 시트를 또 접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3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공간이 꽤 넓네요. 이 정도면 뭐 캠핑용품 네. 다 실어도 될 정도로 골프백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골프백도 이제 일자로 넣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네. 좀 텐트나 그런 것도 넣을 수도 있고 높이도 높거든요. 이게 네. 바베큐 먹는 거 그런 맞습니다. 것도 넣어도 되고 손색이 없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3열을 거의 펼치진 않잖아요. 그 네, 친척분들이랑 같이 여행 가지 않는 이상 뭐 올릴 때도 보시면 아시겠죠?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헤드레스트는 직접 펴줘야 됩니다. 참 그리고 대부분 원래 하면 버튼이 이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이거 눌러야 닫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킥모션으로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 있습니다. 닫으실 때도
네, 부저가 울리면서 서스펜션이 내려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덕분에 짐을 더 편리하게 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보셨겠지만 킥모션으로 열고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펑크 같고 눈 모양 좀 테일램프, 네, 로보틱스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뒷자리 공간이 지금 상당히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거 시트를 네, 뒤로 조절 가능. 네, 뒤로도 조절 가능하고 대형 SUV니까. 그러면 주먹 먹구가 이렇게 더 나오죠. 더군다나 누울 수도 있거든요. 이거 왼쪽에 누우는 것도 있으니까. 대형 SUV답게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가 있어요. 맨 밑에 있고 수납 공간 여기도 알고 보면 깊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뒤에 이렇게 2열에만 있다고 했죠. 이게 이 차량은 지금 4존으로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조절하실 수 있는 네, 기능이 들어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통풍 시트도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2열에는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누웠거든요. 뭐 다시 일으킨다면 이렇게 되고 머리 공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정도 거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녹자 한마디로 지금 3열에 앉아봤어요. 물론 이것도 앞으로 좀 당긴다면 공간 더 나올 거고요. 3열 시트도 나름 지금 앉아보니까 착자감 괜찮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3열이 근데 좀 여기 밑에 특히 뒤 위는 괜찮은데 뒤 내려오는 여기만 그렇거든요. 그 외에는 선색이 없어요. 이 정도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USB 포트가 보입니다. 시트도 있고요. 팔레모 시트여가지고 아까 착자감 만져봤을 때 편안하다고 했었잖아요. 뭐 손잡을 것도 없고 뭐 만져보면 그냥 부드럽거든요. 엄청나게 딱딱하고 그러잖아요. 특히 여기가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렇게 좀 줄 체크무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등받이도 사실 물렁물렁해요. 여기 또 서밋이라 적혀있고 헤드레스트도 물렁물렁하거든요. 이 정도. 시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도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프 오너스 패밀리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 가입해 주시고요. 카페도 있으니까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바디 시승을 마쳤고요. 사람이 많네요. 사람이 많으니까 좀 조용했었는데 저도 조심스럽고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이상 팬맷이었고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